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맥주 몇입니다. 여러분의 작년 한 해는 어땠나요? 새해가 한참 지난 지금 물어봐서 뒷북을 치냐고요? 바로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지. 직장에서의 변화, 가족 구성원의 확장 등 정말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좋아하던 유튜브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물론 맥주는 잊지 않고 계속 먹었죠. 정신없이 돌고 빠짐에 들어오면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는 라운드바웃 도로마냥.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회사원으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묘호시로서 정신없이만 나름의 대로를 잃지 않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신년 계획 짜러 온 거 아니야. 난 그런 건 못 해. 먼저 너무 소중하지만 케어해야 할 아기는 잠시 뒤로 하게 하고 현금 100만원과 이틀의 시간을 할애해주신 저희 와이프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봐봐, 내가 100만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영남권에서 펜트하우스 빼고 내가 못 갈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힐튼 아난티, 파라다이스, 그랜드 조선, 시그넬 이런 게 있어도 내가 유서 쓸만한 곳은 여기가 제격이야. 작년 딱 여기, 여기서 유서 찍는 거를 처음 찍었죠. 여전히 내 스스로도 잘 만들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카드베나 넣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약하면은 공홈에서 예약하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공원 뷰하며 호텔 내 혹은 객실 내 유틸리티가 준수한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 오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구석에 처박혀있지 않은 큼지막한 책상과 편안한 의자, 앉았을 때 벽면을 바라보지 않는 열려있는 시선과 고립되지 않는 느낌. 야,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2시 반에 퇴근해서 3시에 바로 체크인을 했어요. 피로가 잔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든 장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편안하게 쉬어야 됩니다. 안녕, 좀만 자입시다. 아, 좋댔네. 가족이 생기며 자연스레 움직임이 보수적이고 시선이 섬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부로 남을 탓하거나 예단하기보다는 내가 색안경을 끼지 않았나. 아하, 임묘씨. 가족이 생기며 내가 맥주를 좋아하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되 이게 유튜브까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단절돼버렸어요. 이 와이프가 하라고 지지 안 해줬으면 얼마나 오래 잊고 살았을지. 여러분이 보고 있을 한참 전에 저의 이 시간, 편집하고 있는 시간,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층 섬세해진 생활 속에 걸리적거리거나 이물감이 든다면 또 함부로 탓하거나 예단하지 말고 나의 일부가 오히려 나를 방해하지 않는지 먼저 의심합니다. 아하, 또 쎄한 느낌이 올라온다면 초근 세우고 있대 또 함부로 의심하거나 예단하지 말고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내 신체 일부가 병들지 않았는지 먼저 의심해봐도 늦지 않아요. 아하, 사회생활을 하며 이따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왜 저리 이기적이 이거 못나 보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와절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내 삶에 대입해보니 가정이 생겼기에 이 섬세해지고 예민해진 감각이 의심과 예단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게 만연하여 이것이 나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못나 보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타인이 내 도덕적 요소나 가치관에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 시기이기에 스스로 브레이크가 없으면 순식간에 못나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밖에 일은 잘 모르겠고 가정이 잘한다. 그런데 보통 밖에서 일이라 하면 가정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 대부분이잖아요. 내 자체가 못나지면서까지 가정에 기여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가족이 원할까? 와, 나 오늘은 앞에 비오니까 집회 안 하는갑네. 아따, 밖에선 잘하는데 집에선 형편없더라. 저 문디 같은 건 집에는 못하면서 밖에 사람한테는 잘한데. 그 중간을 지키기 위한 나와의 싸움인 것을 저는 그뿐만 아니라 성찰 모두의 동력으로 사용할 겁니다. 작년에 저는 나의 이야기로 시작해 주변인에게 편지를 썼네요. 분배와 요구사항도 부모님 위주로 되어 있군요. 분배하려는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제가 주식으로 이걸 가지고 있었네요. 1년 안에 자산의 형태부터 가족이라 생각하는 바운더리도 많이 바뀌어 있네요. 실제로 신체에서 약한 부분으로 하여금 죽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편지는 바로바로 진심어리가 써도 괜찮지만 분배와 요구사항은 내가 진짜 죽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장치가 되는 만큼 실수하지 않고 오타나 하지 않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모의로 한번 써내려가 봅니다. 먼저 편안하게 편지 형태로 씁니다. 나에게 편지를 쓰다 보면 자연스레 소중한 이들에게 전하는 글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에겐 이런 게 후회된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며 지인에겐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이 난무하게 됩니다. 전혀 형식에 이끌릴 필요 없어요. 섬세하게 가다듬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매년 유서를 써도 매번 슬퍼하고 후회합니다. 이 감정은 일상과 어느 정도 희석이 될지 몰라도 당연하듯 봐온 소중한 이의 눈 한 번은 그윽하게 보게 됩니다. 아, 갑자기 반신욕이 하고 싶었죠? 분배는 어디에 있는 어떤 형태의 무엇을 나와 어떤 관계인 누구에게 줄 것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덧붙일 사항이 생기면 편안하게 요구사항에다 적어줍니다. 날짜, 주소, 서명은 절대 잊지 말고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많은 요소의 주안점이 부모님에서 아이와 와이프로 바뀌는군요. 안녕하세요. 맥주 묘씨입니다. 온몸에 있는 트레이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공 트레이를 없애고 있는 그대로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원래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벗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내면의 또 다른 정체성, 뭐 가면, 페르소나 등이 유도 있었지만은 사실 가발과 수염을 썼던 거는 진짜 잘될 거를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 근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국에 맥주 먹으러 갈 때는 가발을 안 쓰고 다녀요. 숨기려면 아예 숨기던가. 이제는 제가 맥주 먹으러 돌아다닐 때처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해야 할 건 끝났어요. 다시 휴직을 취하고 이 감정이 남아있을 때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미묘한 뇌 속에 남아있는 그것까지 모두 브레인스토밍 마냥 한번 싹 적어봅니다. 아직 뭘 해야겠다고 마음먹지도 않았는데 이까짓만 해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힘을 얻은 만큼 진짜로 해봄직한 것들이 알아서 우선순위로 나열된다는 거죠. 이 같은 선택에 유서의 힘이 더해진다면 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서를 쓰는 시점은 아니었지만 스펙업을 하고 이직을 지속할까, 유튜브를 할까에 고민이 되던 만 6년 전, 이 방법으로 유튜브를 하는 걸 셀이 질렀습니다. 직장 혹은 자신만의 일터에서 열심히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이와 한 번 더 놀아주거나 와이프를 한 번 더 안아주는 것도 중요하죠. 허나 그것보다 먼저인 것이 내 건강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해. 선생님, 혹시 하이네켄 생맥 하나 주시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동안 힘들겠지만 한 줌 한 줌 좋아하는 유튜브 한 편은 더 만들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내 주위를 사랑하는 힘을 가지겠죠. 젊은 놈이 유서는 벌실은 무슨 유서고라고 되물으신다면 저는 이 유서를 쓰기 전과 후에 1년의 순도 자체가 달랐다 대답할 겁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온 모습입니다.